일단 회색 도시 모바일 게임인데 처음으로 해보는 거고 에피소드 샀어요. 그래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할게요. 에피소드 1. 어떤 남자. 서울역 앞. 범죄와의 전쟁이 시작된 서울. 비밀스러운 목적을 숨긴 채 상경한 선진파 화파 조직원 정은창은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간다. 아, 음성을 다운로드해야 돼? 아, 음성을 또 따로 다운로드해야 되는구나. 아, 죄송해요. 음성은 1회만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음성을 다운로드해서 하는 게 음성 받는 게 나을 것 같아. 받아서 성우분들 한 거 보고 갑시다. 좀만 기다립시다. 이게 하나 에피소드당 3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에피소드가 6인가 7 막 이렇게 있으니까 아마 플레이 타임이 20시간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20시간 하려면은 진짜 날 잡고 전부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시청자분들이 그러면은 처음부터 안 보신 분들은 좀 보기 힘드니까 내 생각에는 진짜 새벽 시간에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게임이 이게 트위치에 모바일 게임은 별로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스 데모로 해놨어요. 음성 다운받고 갑시다. 왜냐면 성우진도 되게 잘 뽑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회색도시2에요. 회색도시2라고 방제를 좀 바꿔드릴게요. 회색도시2. 2가 유료라서 못해봤다고요? 원도 돈을 내야 되지 않나? 원이든 2든 다운받는 것 자체는 무료인데 이게 이제 에피소드를 플레이하려면 에피소드를 사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했어요. 1은 안 해봤고 일부러 2를 가져왔어요. 2를 먼저 가져온 이유는 이게 이제 그래서 과거 이야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 2로 그냥 차례로 할까 반대로 할까 하다가 그냥 과거 얘기부터 가져와서 진행을 해보려고요. 왜냐면 1부터 하면은 그 과거 얘기에 있는 얘기를 자꾸 사람들이 저거 사실 제가 저거예요 뭐 2 해보시면 알듯 막 약간 이런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원은 매일매일 조금씩 할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것도 원할 때도 그럼 제가 아마 돈을 내야 될 거예요. 누가 트게더에 올려주셨는데 이게 에피소드 하나를 하면 나머지는 뭐 다음날에 충전이 되고 뭐 이런 형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할 때 그걸 하게 되더라도 돈을 한 33,000원씩은 내야 될 것 같아요. 다운 다 됐다. 가봅시다. 범죄의 전쟁이 시작된 서울. 비밀스러운 목적을 숨긴 채 상경한 선진아파 조직원 정은창은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간다. 시작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회색도시2보다 실감나게 플레이하기 본게임의 내용은 깜짝이야. 본게임의 내용은 픽션입니다. 동명의 실제 인물 단체 장소와 무관합니다. 깜짝이야. 누구든 타인을 피 흘리게 한 자는 타인에 의해 그의 피를 흘리게 되리라. 창세기. 막 자정이다. 밤은 아직도 길다. 정은창은 어둠 속을 더듬어 스탠드를 켰다. 으흠. 조용한 방 안에 빗소리가 울린다. 머리맡에 놓인 담뱃값을 열어보았다. 안을 보고서야 다 피워버린 걸 기억해냈다. 인물 정보가 추가되었습니다. 정은창 흡연. 담배를 피는구나. 담뱃값을 던져버리고 몸을 일으켰다. 어딘가 쓸만한 게 남아있겠지. 쓸만한 담배꽁초를 찾아라. 방 안의 물건을 터치해 조사합니다. 입수한 정보를 확인하고 설정을 바꿉니다. 아하, 이게 게임 메뉴고요. 줄거리 정보가 추가되었습니다. 어떤 남자. 자, 담배를 TV 옆 재떨이에서 쓸만한 걸 찾아냈다. 으흠. 4시 33분. 아, 프레젠트 이름이 4시 33분이야? 제초카드 필터를 빨아들였다. City of Mist Part 2. 회색도시 2입니다. 어느새 손이 될 정도로 짧아진 꽁초를 비벼 껐다. 오. 눈을 감고 얼굴을 감쌌다.
기억은 의지와 상관없이 달린다. 하지만 정신 차려. 정신 차리자. 떠올려라. 왜 내가 여기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고개를 들자 저편 거울에 자신이 비쳤다. 겁나 잘생겼는데요! 그래, 나는... 올해와 잊어서는 안 될 이름을 되뇌었다. 그러자 손에 남았던 감촉도, 귀를 찢던 비명도, 코를 찌르던 냄새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회색도시 2 미스터리 군상극. 자동 저장이 되네요. 이틀 전 눈 내리는 서울역 광장에는 인파가 가득했다. 정은창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담배 한 개를 물었다. 오, 서울역이라고 써있어 진짜. 라이터를 몇 번이나 켰지만 불은 붙지 않았다. 뭐야? 너무 잘생긴 거 아니야 주인공이? 눈도 깜빡이네요? 고퀄. 장르는 뭐 미스터리 극? 뭐 이렇게? 똘사님이 만드신 거라고 하네요. 극적이며 둘러보았지만 모두 외면할 뿐이었다. 정냄이 없네. 입맛을 다시며 라이터를 흔들고 때렸다. 터치, 제한시간 안에 화면을 터치합니다. 이렇게? 성공! 아, 라이터로 킨 거구나 이게. 겨우 일어난 작은 불꽃을 잽싸게 빨아들였다. 겨울이라서 시야를 뿌옇게 가린 연기 너머로 광장을 보았다. 회색 하늘 아래 찌푸린 얼굴들이 걸음을 재촉한다. 안 맞아. 아, 부금도 심지어 좋은 것 같아. 에피소드 1. 어떤 남자? 코를 막고 눈을 흘긴 여성을 피해 사람들이 흩어졌다. 피디한테 지는 것 같아 불편하네요. 물결표. 오늘 너무 잘생겼는데요? 뒤섞인 연기를 저으며 떠나는 사이에 넓은 자리가 났다. 정은착은 고마운 여성의 뒷모습을 눈으로 배웅했다. 고개를 돌리니 어느새 나타난 꼬부랑 노인이 손을 내밀었다. 뭐예요? 노인의 떨리는 손이 그의 입에 물린 담배를 가리켰다. 달라고? 이게 뭐 건강에 좋다고? 하. 밥은 먹고 이러시나? 아, 좀 정은창의 성격은 살짝 재수없네요? 말없이 선 노인 앞에서 정은창은 턱을 긁적였다. 챙챙챙님! 이게 그 동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캠은 이게 나요? 아니면 저기 뭐야? 이렇게 크게 해줄까? 뭐가 나을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만 골라줄래요? 이것만 골라주고 가자. 이게 나 아니면 아까 그 좀 이렇게 작은 게 나. 이래도 되겠어요? 원래 평소에 이렇게 하니까? 작은 게 더 나아요? 한 이 정도로? 이렇게? 괜찮겠어요? 으흠. 말없이 선 노인 앞에서 정은창은 크게요? 캠 치우라고? 큰 거? 큰 거 하다가 저기 좀 뭐 하면 제가 다시 작게 바꿀게요. 다시 이어서 다시 여기다 하겠습니다. 말없이 선 노인 앞에서 정은창은 턱을 긁적였다. 그럼 이렇게 하죠. 정은창은 주머니 안에 뒤적여 구겨진 지폐 몇 장과 담배 한 값을 꺼냈다. 이거 피우시고 돈으로 점심 사드시고 어우, 남은 걸로는 목욕이라도 하는 걸로. 츤데레 성격인가? 그는 노인의 손에 든 돈과 담배를 올리고 감싸주었다. 손이 얼었네. 빨리 집으로 들어가요. 아, 좀 싸가지 없는 줄 알았는데 츤데레네, 츤데레. 노인은 손 안에 든 걸 확인하고 자리를 떴다. 인물 정보가 추가되었습니다. 정은창 인정. 인정? 이쪽. 정은창은 빈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다. 당장은 빈털털이지만 데리러 올 사람이 있다. 오전에 한 통화를 떠올렸다. 이렇게 뭔가 글씨가 색깔이 좀 다른 건 중요하다는 건가? 대기하면 핸들을 보내겠다는 짤막한 내용이었다. 핸들? 핸들. 아마 안내자를 말하는 거겠지. 아, 안내자? 굳은 표정을 자각하고 한숨을 뱉었다.
필터를 빨아들여 마지막 연기까지 피어올렸다. 아이, 서로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는단 거야? 어... 비벼 끈 담배를 쓰레기통에 던져넣었다. 딱 보면 핸들같이 생겼나? 아니면 핸들이라고 이름표라도 찾나? 외국인 미스터 핸들일지도 모른다. 어 뭐야? 생각을 주워 섬기며 맞은편 전광판을 보았다. 한껏 감정을 잡은 남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윤종신 씨? 정은창은 그 앞에서 잠시 시간을 보냈다. 줄거리 정보가 추가되었습니다. 어떤 남자? 슬슬 냉동? 냉동은 뭐야? 냉동 쌀판이지만 느낌이 오는 얼굴은 없다. 젠장. 가만히 있으니까 더 춥네. 그는 광장 주위를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핸들이 올 때까지 대기하라. 어허? 광장 주변을 살펴보는 거네요? 아, 정은창은 광장 저편에 서울역 건물을 보았다. 주변 건물과 달리 고풍스러운 느낌이다. 어허? 오래전에 지은 건물이라고 했었지. 일제강점기에 서양 스타일로 지었다던가? 핸들, 서양 스타일로 시간 딱 맞춰오라고. 근데 왜 갑자기 성우 소리가 안 나오지? 현재 상황에서 게임을 진행시킵니다. 이렇게? 아... 계속 개기고 있자니 슬슬 부하가 치밀어 올랐다. 아 진짜 씨, 오늘 내로 오긴 하는 거야? 순간 누군가 정은창의 어깨를 쳤다. 누구야? 상대의 손을 잡으며 빠르게 등을 돌렸다. 오랜만이다 은창. 어!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겠어요. 그쵸? 어쩔 수 없죠. 왜 그러냐면 잠깐만 내가 이거를 카피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내 캠을 너무 크게 하면은 캐릭터가 안 보이기 때문에 대신 조금 더 배려 차원에서 제가 이걸 이렇게 옮겨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보기 편하실 거예요. 캐릭터를 전부 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좀 더 괜찮죠? 됐죠? 괜찮죠? 괜찮죠? 이러면 다 보이지? 오케이. 오랜만이다 은창. 소형? 방심했던 정은창이 당황해 말끝을 흐렸다. 손바닥엔 추위가 무색하게 땀이 배어나왔다. 형이 어떻게... 아 얘가 형이야? 다크서클이 있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상대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캐릭터 일러스트 얼굴에 캠 맞춰주세요. 아, 형이 핸들이야? 그래, 내가 신입 안내자 핸들이야. 서울에 온 걸 환영한다. 조선에 당도한 것을 환영하네 낯선이여. 말투가 어쩐지 어색하다. 인물 정보가 추가되었습니다. 정인창은 그의 긴장한 얼굴을 훑어보았다. 마산 지부에 있던 소왕국. 정은창이 아는 그와는 한참 떨어진 모습이다. 얼굴이 왜 그렇게 맞네. 좀 이렇게 쾌행해. 느낌이 좀 달라졌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야? 말까지 더듬어? 일하다 보니 좀 그런가 보지. 말이 좀 말투가 좀 이상한데? 소왕국은 정은창의 시선을 피하며 얼굴을 매만졌다. 가자. 저쪽에 주차해놨어. 그 중2병이라도 괜찮아에 나오는 그 여자 캐릭터처럼. 그쵸? 말투가 이상해. 이것은 뭐뭐이 뭐뭐입니다. 막 약간 이렇게 하는 그 캐릭터처럼 말투. 그는 얼굴을 가리며 한 발 앞장섰다. 정은창은 가만히 재킷 안주머니를 어루만졌다. 아, 소리를 좀 키워달라고요? 아 너무 나 세팅 좀 너무 굳는데? 이거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은 세팅 건드리지 않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너무 자꾸 지금 세팅 정하니까 자꾸 괜찮은 것도 사람들이 막 이것도 고쳐주세요 저것도 고쳐주세요 하는데 이 정도로 진짜 우리 합의 보도록 하죠. 핸들이 올 때까지 대기하라. 서울역 광장 완료. 소형 간만인데 왜 이렇게 무게를 잡아? 우리 좀 더 끈끈한 사이 아니었어? 진짜 어색하다. 소왕국은 잠시 멈칫할 뿐 대답이 없었다. 정은창은 땀이 배인 손바닥을 바지에 닦았다. 서울 물 먹었다고 새침 떼는 거야?
정은창은 잠시 그의 안색을 살피다 입을 열었다. 그래도 용케 서울로 합류했네. 마산도 짭새들한테 털렸다고 들었는데. 짭새면 경찰? 수완국은 고개를 비스듬히 숙였다. 타이밍이 좋았지. 너야말로 울산에서 잘도 탈출했네. 수완국이 어눌하게 되물었다. 좀 어눌하죠 지금? 짭새들이 방문하셨을 때 밖에 있었어? 내 평생 운의 절반은 썼을걸. 정은창은 마른 입술 안쪽을 깨물었다. 경남 쪽에 한 번에 털려서 그런지 재수 없는 소리가 돌더라고. 배신자가 있었다는 얘기 들어봤어? 배신자? 한두 명이 아니었을걸. 진짜 말투가 많이 이상한데? 지역 단위로 털리는 게 보통 일은 아니지. 지역 단위로 뭐 거기에서 경찰들이 한 번에 들어왔나 봐. 그게... 덕분에 나도 서울 물맛 좀 보는 거고. 뭐 그게 있나 봐. 짜바리가 있나 봐. 인물 정보가 추가되었습니다. 정은창, 상경. 조수석에 앉은 정은창이 안을 둘러보았다. 수틱이네? 형님, 오토밖에 못 물었잖아. 수틱이라고 하는데 왜 자꾸 철권 수틱이... 배웠어. 배웠다고? 요것도 살짝 어색하죠? 피곤할 텐데. 왜요? 짜발이 왜요? 정은창은 창에 비치는 소환국을 곁눈질했다. 아, 좀 뭔가 이상하니까 의심을 하는구나. 덕분에 나도 서울 구경 좀 하는 거고. 마 딘킨 도나스가 봤나? 스타일 말투 자꾸만 위화감이 느껴진다. 몇 개월 만에 재회해서인가? 남쪽 지부관 털린 일로 분위기가 경직된 걸까? 그것도 아니라면... 인물 정보가 추가되었습니다. 소환국 수상! 한적한 화물창고에 도착할 때까지 소환국은 입을 열지 않았다. 아이씨, 귀신 나게 생겼네. 호텔까지는 안 받았지만 이건 좀 아니잖아? 뭐야, 여긴 좀 심하잖아 진짜. 툴툴거리는 정은창 옆으로 소환국이 와섰다. 들어가. 참 말이 짧아졌네 형. 뭐지? 원래는 소환국은 침묵한 채 손으로 문을 가리켰다. 여기 들어가라고? 알았어, 가면 되잖아. 정은창은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재킷 안을 다시 확인했다. 여길 들어가라고? 그리고 천천히 문으로 걸어 들어갔다. 들어가주세요. 따라 들어온 소환국이 문을 닫아 잠갔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 깜짝 파티 싫어해. 심장이 나쁘다고. 조금 일찍 도착했네. 잠시 기다려. 소환국은 정은창의 말을 무시하고 안쪽 문 앞에 섰다.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잖아. 노가리나 까자고. 별로 할 얘기 없어. 정은창은 시선을 돌리는 소환국을 노려보았다. 사람이 바뀌었다. 정은창이 알던 소환국은 까불거리는 촉새였다. 어떤 노고를 거쳐 서울에 적응했는지 4박 5일은 떠들 사람이다. 그런데 띄엄띄엄 말하는 이 어눌한 자는 대체 누구지? 마치 그의 껍질을 뒤집어 쓴 다른 사람을 보는 기분이다. 선택지 인물의 다음 행동을 두 번 터치하여 선택합니다. 이상한 점을 짐짓 떠보았다. 이상한 점을 대놓고 물었다. 일단 떠보자. 떠볼게요 저는. 정은창은 꾸며낸 웃음을 지었다. 형, 우리 마지막으로 봤던 게 언제였지? 나 잘생겼어. 글쎄. 소환국이 어눌하게 받았다. 아마 경남 쪽 모임 때였을 건데 기억 안 나? 장난 아니게 더웠는데 형은 여름 감기 걸려서 골골거렸지. 술 마시다 병원 간다고 난리 쳤던 거 기억나지? 그랬었지. 제대로 대답을 못하죠. 소환국이 마지못해 대답했다. 동시에 정은창의 눈이 빛났다. 거짓말이다. 정은창이 그를 마지막으로 본 건 경남 모임은 겨울이었다. 새 봉투 잘생겼어. 아, 일부러 뻥쳤네. 여름 감기고 뭐고 모두 정은창이 대충 꾸며낸 이야기다.
미끼를 물어버렸으. 이건 기억이 가물가물한 정도가 아니다. 소환국 헌! 헌은 좀 기분 나쁜 위화감이 정은창의 등줄기를 간지럽힌다. 적당히 해. 소환국이 천천히 정은창에게 접근했다. 뭘 말이야? 꼬치 꼬치 캐묻는지. 뭐야? 캐묻는 게 싫으시다. 멈춰선 소환국이 정은창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정은창은 눈만 움직여 출입구를 살펴보았다. 어허? 문은 바깥 연결된 출구와 안쪽으로 들어가는 입구 두 개다. 출구는 소환국이 자물쇠로 잠가버렸다. 정은창은 이제 결심을 굳혔다. 질문이 싫으면 말을 바꿔야겠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정은창은 위화감의 핵심을 입에 올릴 생각이었다. 참 이상하지? 정은창은 시선을 끌지 않도록 천천히 재키단에 손을 넣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 나도 알아. 아유 감사합니다. 세니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머리 한 구석에선 계속 맞다고 하거든? 형, 아니 그쪽 형 얼굴을 했지만 소환국이 아니지? 그게 가능해? 동시에 소환국이 얼굴을 한 남자. 쓸데없는 질문이야! 뭐야? 정은창도 재키던 주머니에서 나이프를 꺼냈다. 첫 만남부터 만지작거렸던 물건이었다. 가까이 오지마! 정은창은 덮쳐오는 손을 피해 나이프를 휘둘렀다.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성공? 틈을 찔렀다고 생각했지만 상대의 손아귀에 팔을 잡혔다. 어디다 칼질이야? 목소리도 변해서 정은창은 욕지를 뱉으며 상대를 노려보았다. 픽! 와, 괴이한 얼굴이다. 근육이 뭉치고 주름진 모습이 낯설다. 이건 대체 누구지? 이게 뭐야? 본능적인 거부감에 상대의 가슴을 힘껏 걷어찼다. 덕분에 팔이 풀려났지만 나이프를 놓치고 말았다. 정은창이 나이프로 달리는 동시에 상대도 뛰어들었다. 상대가 나이프에 더 가깝다. 이대로는 무기를 빼앗긴다. 도치! 오케이. 정은창은 나이프를 구석으로 차버렸다. 쥐새끼 같은 놈이! 쥐새끼? 동시에 몸을 날려 상대를 붙잡았다. 정은창은 상대의 몸 앞에 팔을 교차시켜 휘감았다. 미가트라! 미가트라! 너... 누구야? 성우분이 아주 휘감은 팔에 온 힘을 다해 조였다. 조졌다? 누르고 있기?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게 핸드폰으로 하면 왜? 상대는 조르는 팔을 잡고 조금씩 밀어내기 시작했다. 곧 허리를 숙이며 정은창을 바닥에 매다 꽂아버렸다. 확실히 핸드폰으로 했으면 훨씬 재밌었겠네요. 등으로 떨어지자 순간적으로 숨통이 막혔다. 흐릿한 눈에 나이프를 향해 달리는 상대가 비친다. 등 뒤에 문고리를 잡고 겨우 몸을 일으켰다.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잠기지 않았다. 상대는 이제 나이프를 집어들었다. 정은창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남았다. 나이프를 든 상대에게 맨손으로 맞서거나 열린 문으로 달아나거나. 그는 망설임 없이 문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 줄 알았네. 문 안으로 뛰어들었다. 어허, 황급히 닫은 문을 잠갔다. 이미 칼을 들고 몸싸움을 한번 붙었다. 완벽한 찬스를 잡기 전까진 몸을 피하는 게 상책이다. 정은창은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다. 잠긴 창고에서 탈출하라. 어허, 밖으로 나갈 방법을 찾는다. 자, 어디? 창문에 철창이 덧대어져 있다. 아, 못 나간다는 거죠? 이리로 나갈 일은 꿈도 꿀 수 없겠다. 다른 출구를 찾아야 한다. 자, 여기도 한번 열어보고요. 벽에 붙은 작은 철제 상자를 발견했다. 으흠, 여러분이 열쇠 꾸러미가 걸려있었다. 좋네요. 어디든 잠긴 곳을 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자, 열쇠를 얻어서 주머니에 챙겨 넣고요. 구리로 만든 작은 열쇠를 획득했습니다.
자, 인벤토리 입수한 아이템을 확인하고 사용 전달합니다. 아, 여기에서 또 이렇게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군요. 자, 요거를 도구 아래 버튼을 눌러 일반 조사 상태와 도구 사용 상태를 즉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아, 조사 상태랑 이렇게 진작 정은창은 눈앞에 쌓인 박스들을 걷어차버렸다. 오케이. 어우, 박스 덩이 뒤에 셔터가 닫혀있었다. 아마 여기에 사용하면 되겠죠? 저 뒤에 출구가 있을지도 모른다. 자, 정은창은 황급히 셔터 쪽으로 향했다. 자, 도구를 열어서 요거를 여기에다 사용하겠습니다. 셔터를 잠근 자물쇠에 열쇠를 꽂아보았다. 빈틈없이 맞아 들어갔다. 좋았어. 열쇠를 돌리니 거짓말처럼 자물쇠가 풀렸다. 바로 셔터를 잡고 들어올렸다. 진장. 맞물린 부분이 녹슬어 셔터가 올라가지 않는다. 그럼 어떡하지? 열린 틈새에 꽂아놓은 물건이 있다면 사이를 강제로 벌릴 수도 있을 텐데. 이거? 요게 좋겠어요. 녹슨 쇠막대를 발견했다. 쓸만하겠어. 일단 챙기자. 자, 쇠막대를 하나 얻어. 지금 좀 약간 튜토리얼 느낌 나기도 하고. 요거를 여기다가 사용을 하겠습니다. 쇠막대를 틈에 넣어서 지렛대로 사용하면 번개처럼 떠오른 생각에 즉시 실행에 옮겼다. 아, 부금이 막 긴박하니까 나도 막 긴박해. 쇠막대를 열린 문 틈에 최대한 찔러 넣었다. 해보자. 하나, 둘. 누르고 있기. 오, 이거구나. 계속 누르고 있으면 되는구나. 요란한 소리를 내며 셔터가 젖혀졌다. 놈이 뒤쫓아 들어오기 전에 서둘러 여기를 뜨자. 자, 여기를 나가면 되겠죠? 잠긴 창고에서 탈출하라. 들어선 문을 잽싸게 잠그고 안을 보았다. 막혔잖아. 헐. 하나뿐인 문을 큰 짐짝이 막고 있었다. 아, 등뒤의 문이 부서질 듯 울렸다. 벌써 여기까지 쫓아왔어? 벌써? 문을 막은 짐을 치우자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어. 막힌 문으로 탈출하라. 자, 요거를 이제 치워야 되는데 유일한 출구를 막은 커다란 짐짝이다. 좋았어. 힘으로 어떻게든 옮겨보면 진작 꼼짝도 안 해. 그렇다면 등뒤 문이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다. 서둘려 해. 정은창은 다시 한번 짐 쪽을 돌아보았다. 이게 처음부터 여기 있었을 리 없다. 힌트. 현재 미션에 대한 힌트를 입수합니다. 게임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힌트도 얻을 수 있어? 아, 오케이. 뭐 힌트도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짐짝을 여기 옮겨놓았던 방법을 찾으면 치울 수도 있을 텐데. 힌트는 어떻게 사용? 아, 이거에서 뭐 힌트를. 이게 정말 그 핸드폰 그 게임 그 느낌으로 딱 나와 있구나. 변색등 박스에서 퀴퀴한 냄새가 퍼져나간다. 계속 맡고 있다간 정신을 잃을 것 같다. 이걸로 들어 올려서 하면 되겠죠, 아마? 정은창은 천장에 매달린 갈고리를 발견했다. 자, 갈고리를 매단 사슬은 문 옆에 장치와 연결되어 있다. 잠깐. 이걸 연결하면 되겠죠? 갈고리에 짐을 걸고 장치로 당기면 옮길 수 있을지도. 좋아요. 하지만 사슬이 짧아 짐과 갈고리를 연결하는 건 불가능했다. 닿질 않잖아. 둘을 연결할 뭔가를 찾아야겠어. 이건가? 바닥에 나뒹구는 로프다. 쓸만하겠어. 이걸 갈고리에 연결할 수 있을지도 몰라. 로프를 집은 정은창은 인기척을 느껴 창문을 보았다. 뭐야? 저 사람도 잘생겼잖아. 시선은 곧 사라져버렸다. 어? 방금 누구였지? 분명 소환국은 아니었다. 줄거리 정보가 추가되었습니다. 어떤 남자? 누가 여기에 더 있다는 건가? 아니면 헛것을 본 것인가? 정은창은 팔에 돋는 소름을 느꼈다. 잘생겼다고요. 잘생겼잖아요. 존잘도시. 존잘도시래. 아니, 근데 다 잘생겼어. 여기 다 잘생겼어. 자, 도구로 여기다가 로프를 이용해서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이 로프를 갈고리에 감으면 아오. 로프를 지면 포장끈에 연결하고 갈고리에 걸었다. 좋아요. 이제 사슬을 감는 장치를 작동시켜보자. 자,
요거를 돌려봅시다. 사슬을 감아올리는 장치다. 으흠, 사슬은 천장에 걸린